안녕하십니까? 송보의 사진 강좌. 이번 시간에서는 뭐 이것도 어떤 학습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이제 부지런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좀 감히 몇 마디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냥 제목은 그냥 이렇게 한번 정해볼까요? 게으름에서 벗어나 보자.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사진으로 취미를 하시다 보면은 일단 이건 취미이기 때문에 주 메인이 될순 없어요. 그래갖고 보통은 이제 동호회 활동들 많이 하시죠? 혼자서 찍기보다는 이제 모여서들 많이들 또 같이 다니시고 또 휴일날이라든가 이런 공휴일에는 모임을 가지셔갖고 또 출사로 또 1박 2일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당일로 어디 좀 갔다 올 수도 있고 모여갖고 친목 다짐도 하고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동호회라든가 이런 문화 강좌 쪽에서 이제 저런 연락들이 많이 와요. 와갖고 좀 수업을 좀 해달라. 그럼 뭐 저는 뭐 주저없이 가는 편입니다. 돈을 뭐 얼마를 주든 안 주든 가는 편인데 왜냐면 저는 그렇게 같이 또 이런 올바른 정보도 나누고 또 저도 그분들한테 배울 것들이 있고 그래서 가다 보고 오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어느 동호회라고는 말을 못 드리겠는데 같이 한번 1박 2일로 한번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갔다 오고 참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저녁 때뭐 이렇게 바비큐 파티도 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놀다 왔는데 갔다 와서 좀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쉬움이. 아,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잘 찍는다 또는 사진을 열심히 찍고 좀더 진취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때 어떨까요? 보통 많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어떤 사고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걷고 또 어떻게 될까? 많이 찍고 이러다 보면은 사진은 어떻게 늘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게 꼭 사진이 아니고 미술이어도 되고 음악이어도 되고 어떤 뭐든지 모든 것들 뭐 예능 계통을 할 때는 그냥 많이 사고하고 많이 걷고 많이 찍고 또 많이 그려보고 많이 또 작곡해보고 이런 부분들로 나오는 건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끼라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타고난 끼, 타고난 게 뭐랄까 이거 그런 부모님한테 받은 영향력 이런 것도 무시 못하는 반대 그 외의 거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 동호회를 갔어요. 그래갖고 만나갖고 쭉쭉쭉 가고 저녁 때까지 한번 촬영을 쭉 해보고 이제 저녁 때 이제 친목을 다짐하는 거니까 파티를 하죠. 파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분들 이렇게 여자분들 부부 단위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바비큐 파티에 술도 한 잔씩 하게 되고 거기까지 좋았다는 얘기죠.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침 늦게까지 못 일어나신다. 너무너무 노는 거에 치중을 하는 거죠. 저는 근데 그 노는 거에 치중하는 게 나쁜 거냐 보면 어떻게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어떠한 하나의 컨텐츠를 갖고 목적으로 모였어요. 취미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진지하다기보다는 좀더 이렇게 친목을 다짐하는 쪽에서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진을 찍는 목적에서는 참 많이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술 마시고 이런 거를 전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은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해지는 건 게으름에서 벗어난다? 부지런합니다.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대동소이한 말들인데 저 같으면은요 술을 먹더라도 좀 적당히 먹고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왜? 동호회 활동을 하니까 모처럼 만에 좋은데 와서 그건 이제 뭐 주제의 사진을 찍으러 간게 아니라 소재주의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뭐 보령 녹차밭 이거 소재주의 사진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장의 사진 이런 것들 찍으러 가서 좋아요. 소재주의도 좋고 주제주의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새벽에 보통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12시부터 3시까지는 사진 찍지 않는 게 좋다. 저는 그거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태양이 이렇게 우리 거기서 근데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사진들이. 사진 빛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저는 새벽에 찍는 사진, 밤에 찍는 사진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 이 새벽에 이런 빛들로 찍을 때의 그런 느낌들을 저는 하고 싶은데 아무도 못 일어나요. 제가 갑시다 그러는데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뻗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많은 돈 들여갖고 그런 데 갔으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쫙 돌아보면서 그런 새벽에 이렇게 비추는 그런 광선들, 오묘한 광선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슴으로 좀 느껴보고, 제가 이제 가슴으로 느끼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느끼고, 또 찍어보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고 그러면 좀더 훌륭한 현장에서의 공부가 될수 있을 텐데, 그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저녁 때 만나서 너무 과하다는 거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져. 몸이 못 받쳐주니까 못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주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친목 단체, 친목이라고
하는 건 다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카메라 안 해도 돼요. 침묵 다짐하는 거는 뭐 종교적인 거에서 교회를 다니거나 천주교를 다니거나 불교를 다니거나 그런 모임에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하는 주목적은 뭐냐면 사진을 찍기 위한 목적을 갖고 침묵 또한 다짐하는데 침묵 다짐이 우선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직장,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기자 생활도 오래 하고 또 광고 기획사에서도 오래 10년 이상 있었고 AE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항상 저한테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사진을 하다가 한동안 놓고 AE, 광고 기획사 AE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1년에 한권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진을 하는 데 있었어요. 아, 나 몸이 피곤하니까 오늘은 제껴. 야, 나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 그냥 낮에 찍지. 그렇게 해갖고는 사진 안 냅니다. 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없습니다. 물론 취미로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할거 조금만 부지런해지자는 얘기예요. 한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번 무작정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안 매도 괜찮습니다. 걸어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그런 풍경들 또는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광선들, 그런 물체들이 또 다르게 보이는, 또 다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마 내가 좀더 부지런해지지 않으면 조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금 부지런해지면 조금 색다르고 볼수 있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손해보는 게 있어요. 제가 좀 뚱뚱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보고, 아, 저 새끼 참 게으를 것 같다. 이런 말도 많이 듣고 그런 시선도 많이 보는데 저는 사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활동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체질인지 아니면은 그만큼 뛰어갖고 그거보다 더 많이 먹어서 찌는 건지, 또한 먹는 것 또한 저도 누구보다도 많이 좋아하죠. 근데 어쨌거나 뭐 결론을 낸다고 이건 뭐 결론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떠한 부지런함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괜찮으시면요. 아, 뭐해서 뭐해, 뭐해서 뭐해, 뭐해서 뭐해, 이러지 마시고요. 사진을 한번 하시면은 좀더 조금만 부지런해지시고, 조금만 목적을 두시고, 또그 시간에 만약에 사진을 안 찍어도 돼요. 사진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철학책이라든가, 이런 예술론을 할수 있는 그런 책들, 또는 사진 서적,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시간 될 때마다 부지런함 때문에 힘을 발휘해서 조금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사이에 여러분들 사진 실력이 굉장히 향상되어 있을 겁니다. 아침에 시간 되시면 휴일날, 낮에는 또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잖아요. 아빠들이 그렇잖아요. 아빠들은 마징가제트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침에 일찍 좀 한번 일어나셔갖고요. 한번 조용한 길, 오솔길 아니면 또는 우리가 일반적인 다니는 지하철이든 그런 데도 한번 새벽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또 다른 빛의 매력, 빛의 마력, 그 마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마 여러분 눈에 보이면서 창작력을 더 돋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그냥 어쩌면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주저리주저리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